10회만을 끝내는 지텔부 문법 모의고사 준동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T고요. 자, 언제나 우리 모든 문제에는 첫 번째 시그널 먼저 확인해 주셔야겠죠. 시그널은 선택지 먼저 봐주시면 되고요. 선택지 안에 ing 형태나 투부정사 형태가 들어 있으면 이 아이는 준동사 문제구나라고 알아차려 주시면 됩니다. 우리 준동사 문제 외에는 선택지 안에 ing나 투부정사가 들어 있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ing냐 투부정사를 고르는 문제일 건데, 항상 보통 A, B, C, D 선택지 4개 중에 ing가 2개 들어있을 거고요. 투부정사가 2개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게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중에 ing 하나, 투부정사 하나는 이제 having PP나 to have PP 형태가 들어있을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준동사의 과거 시제, 를 나타내 주는 건데 지금까지 항상 현재 시제만 정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having PP, to have PP 무조건 지우고 간단하게 ing냐 투부정사냐 물어보는 문제구나라고 정리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패턴은 6문제 출제가 될 거고요. ing 정답 되는 게총 3문제, 그리고 투부정사 정답 되는 게총 3문제로 잉삼투삼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헷갈리는 문제 있으면, 지금 동명사가 몇 문제 나왔지? 부정사 몇 문제 나왔지? 라는 거 한번 숫자 맞추기 하셔서 힌트 받아 가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빈칸이 ing 자리인지, 투부정사 자리인지, 뭘 보고 정답을 골라야 하느냐, 우리 문장 구조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교재에서는 다섯 가지로 설명드렸는데, 자리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좀 모아봤어요.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은 이 빈칸이, 문제에 나오는 빈칸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인 경우입니다. 자, 동사의 목적어 자리라는 건 어떤 걸 보고 알수 있나요? 빈칸 앞에 동사. 특히 이때 BPP 형태면 안 되고요. 능동태인 동사가 들어있으면 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사가 목적어로 동명사를 받는 동사인지 아니면 투부정사를 받는 동사인지 여러분들이 짝꿍동사 암기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고요. 사실상 준동사가 굉장히 외울 게 많은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가끔씩 뭐 ing는 과거에 있었던 일, 투부정사는 미래에 있을 일 이런 식으로만 간단히 외워두시고 시험장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100%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동사 한 문제 한 문제 우리 1.25점이죠. 총점에서 이거 한번 실수하면 굉장히 많은 점수를 깎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도 우리 해석은 힘들더라도 이 정도는 외우고 가주셔야 스무스하게 준동사 문제 풀어주실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예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동사 자리에 만약에 risk라는 동사가 있었다. 그리고 얘 BPP 형태 아니었다. 그러면 risk는 ing 받는 동사지. 내가 외웠던 거 가지고 정답 ing라고 골라주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또이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을 거냐면 prepare이라는 동사가 들어 있었다. 여기에서도 확인하실 거 BPP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그러면 prepare은 투부정사 받는 동사지. 그러면 투부정사가 정답이구나. 라고 깔끔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동사의 목적어 자리 물어보는 문제가 총 3개에서 4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총 6문제 중에서 3, 4개가 목적어 자리에 ing 들어가느냐, 투부정사 들어가느냐. 즉, 너 얼마나 이거 많이 외웠니? 제대로 외우고 왔니?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잘 외우지 않으시면 굉장히 준동사를 접근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 4문제 중에서는 누가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ing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진짜 내일 시험인데 그거 다못 외웠다. 당연히 다 외웠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못 외웠다 하시면 ing로 이제 헷갈리는 문제는 찍어주시는 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힌트가 될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네 가지의 경우들 보겠습니다. 자, 문장 구조 확인해 봤더니 이 빈칸이 주어 자리더라. 바로 뒤에 이거 어쩌고저쩌고 이거 묶어 보니까 동사가 나오네. 얘 주어 자리네. 라고 한다면 얘는 동명사 ing가 정답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빈칸 앞에 전치사가 있네.
전치사 뭐뭐 있죠? of, for, to, into, by 등등등. 전치사들이 있네라고 하면 해석 전혀 필요 없죠. 무조건 ing 정답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 앞에 봤더니 여기에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수식의 투부 정사가 정답 될 거고요. 그리고 봤더니 빈칸 앞에 자, be, PP 형태가 있거나 수동태로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뒤는 부사 자리가 되죠. 혹은 이 빈칸이 완벽한 문장의 앞이나 뒤에 있어요. 그럼 얘도 여전히 부사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투부 정사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 선택지 내에 ing나 투부 정사 들어 있으면 아, 준동사 문제구나 알아차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총 6문제 출제되는데 그중에 정답 동명사가 되는 게 3문제, 부정사가 정답되는 문제 3문제 나올 겁니다. To have PP라거나 having PP는 무조건 제껴놓고 문제 풀기 시작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 6문제들 어떻게 풀 거냐? 문장 구조 확인해서 얘가 빈칸이 목적어 자리다. 바로 앞에 단어나 표현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내가 암기했던 거, 짝꿍동사 암기했던 거 꺼내서 아, 얘는 ing 정답 되겠구나. 투부정사 정답 되겠구나.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빈칸이 주어 자리다. 그러면 ing 정답. 이 빈칸 앞에 전치사 있었다라고 하면 ing 정답. 그리고 빈칸 앞에 명사 있었네. 투부정사 정답. 빈칸 앞에 BPP 형태나 앞뒤 완벽한 문장 있었다. 그러면 투부정사 정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아주 가끔 우리 동사의 목적어 자리로 나오는 문제 중에 이 동사가 둘다 받을 수 있는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remember이라거나 forget이라거나 뭐 아니면 try이라거나 regret 이런 애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해석상 무엇이 더 매끄러운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 애고요. 자, remember 뒤에 forget 뒤에 ing 들어갔다. 그렇다면 과거에 한 것을 기억한다, 잊어버렸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뒤에 투부정사 들어가면 무엇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한다, 잊어버렸다라고 해석해 보셔서 뭐가 더잘 어울리는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try 뒤에 ing 넣어보고 그때는 무엇 무엇을 시도하다. 투부정사를 넣어보고 그때는 무엇 무엇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둘 중에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 regret 뒤에 ing 들어갔을 땐 무엇 무엇 했던 것을 후회한다. 투부정사 들어갔을 때는 무엇 무엇을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사실상 우리 인삼투삼이라고 하는 예쁜 숫자 맞추기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헷갈리는 문제가 하나라면 이 어려운 문제 하나 나왔다면 그러면 숫자 맞추기로 정답 결정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제는 6회 모의고사의 11번 문제입니다. 선택지 먼저 봤더니 전부 다 투부정사와 ing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과거 시제인 have pp 있는 애들 빼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하기로 했죠? 이 빈칸이 어떤 문장 구성 요소인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목적어라면 외웠는지, 짝꿍동사 외웠는지, 그리고 부사나 명사 뒷자리라면 투부정사가 정답. 그리고 주어 자리이거나 전치사의 뒷자리다 하면 ing 정답 가주시면 되겠죠. 자, 문장 구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나오죠. 뭐뭐이기 때문에 production line이 멈췄기 때문에 그리고 cash flow가 느려졌기 때문에 그는 주어 동사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입니다. 동사 뒷자리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리스크가 타동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자동사가 있었다면 문장이 끝난 거가 되겠죠. 자, risked 목적어 ing 받는 애입니다. 그래서 C가 정답이 되고요. 리스크는 우리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애예요. 최근 1년 동안 5번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리스크 보자마자 ing 정답이구나 가주셨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자, 해석까지 정의 한번 해볼까요? 자, 생산 라인이 멈췄고 현금 흐름이 느려졌기 때문에 그는 무릎 썼습니다. 잃을 것을요.
그의 집을요. 언제 그의 회사가 망할 때요. 만약에 그가 성공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시제가 현재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의미한다. 이건 가정법이 아니다. 그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마련하는 것을 돈을 그는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요. Deprive A of B. A를 이 아니고요. A에게서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수거이기 때문에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A에게서서 B를 빼앗다. 인데 BPP 수동태로 쓰였죠. 그래서 A가 주어로 갔죠. 그럼 A가 빼앗기다가 되겠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모의고사 사회의 20번 문제입니다. 자, 봤더니 지금 아래 A, B, C, D 전부 다 to 부정사 아니면 ing 들어있네요. 과거 시제 빼놓고 ing냐 to 부정사냐 골라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자리인지 해석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Mary는 가졌습니다. 마지막 job 인터뷰를요. 그러니까 뭐 면접을, 마지막 면접을 봤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녀의 가족의 나머지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wished her luck. 그래서 행운을 빌어줬대요. Although, 비록 그녀가 도착했지만 굉장히 빨리. 그래서 그녀가 기다려야 했지만 로비에서요. 그동안에, 여기까지가 지금 종속 접속사죠. 이제 곧 주어 나올 거예요. 그동안에 그녀는 소비했습니다. 그녀의 시간을. 뭐 하느라 소비했어요? Imagining. 아,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가서 imagine에 ing가 붙었는데 imagine은 원래가 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동사인 거죠. 동사이기 때문에 imagine의 목적어가 다시 들어가 줘야 돼요. 이거 좀 복잡한데 하시는 분들은 덩어리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 초콜릿을 먹다가 뭐죠? Eat chocolate가 되겠죠. 그럼 이건 동사 목적어인데 얘를 명사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ing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eating chocolate가 될 거고 이것을 피한대요. 그래서 avoid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또 동사네요. 근데 이것도 초콜릿 먹는 것을 피하다 동사 말고 초콜릿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고 목적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얘도 앞에 to를 써서 목적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decide to avoid eating chocolate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얘는 바로 뒤에 있는 애랑 한 세트, 얘는 바로 뒤에 있는 애랑 한 세트. 이렇게 계속 중첩이 돼서 준동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이 목적어 자리에 앞에 imagine이란 동사가 있구나. imagine은 누구랑 한 세트냐? imagine ing, 동명사랑 한 세트인 애입니다. 그래서 B 정답하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마지막 문장 우리 해석은 뭐였죠? 그동안에 그녀는 소비했습니다. 그녀의 시간을 상상하는데 뭘 상상했어요? 받는 것을 상상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까지가 되겠죠? 마지막 문제는 9회 모의고사의 19번 문제고요. 자,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던 부사 자리인 건 알겠다. 문장이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있으니까 얘 부사 자리인데 왜 ing는 들어갈 수 없느냐? ing가 들어가서 분사 구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것에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자, 일단 아래 봤더니 ing, to 부정사 다 있기 때문에 준동사 문제고요. 과거 시제 빼놓고 현재 시제로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여기에 완벽한 문장이 있고 쉼표 있고 앞에 부사가 있기 때문에 부사절은 항상 to 부정사, 시 정답으로 갈 거고요. ing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 부사 자리에 ing는 분사 혹은 분사 구문입니다. 근데 분사나 분사 구문은 GTF 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해석상 말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온 적이 없고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아 부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형용사로 쓰이는 관계대명사에서 뭐 비, which 비 생략돼서 ing 되고 뭐 그런 거로 ing가 정답이 될 일은 절대 없다. 라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해석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 여기에 만약에 increasing이 들어가면 해석이 어떻게 되죠? 당신의 고객층을 넓히는, 증가시키는 이란 뜻이 되는데 여기에서 투부정사는 해석이 어떻게 되죠? 넓히기 위해서. 얘는 이미 넓힌 거고 얘는 아직 안 넓힌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상으로도 당연히 투부정사만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해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고객층을 그것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가주어 이시였고요. 진주어 나옵니다. Stay in constant contact. 계속해서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접촉에가 되겠죠. 같은 뜻이고요. With potential and existing customers. 누구랑 접촉을 유지하죠?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현재의 고객들과 연락을 혹은 뭐 컨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No one can deny. 그 누구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동사 뒤에 있는 대시기 때문에 명사절로 목적어고요. 이것을 부정할 수 없대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앞에 거 할수록 뒤에 거 한다라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해석 구문이고요. 더 많은 가치를 너의 비즈니스가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customers가 충성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독해에서도 나올만한 애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지금까지도 종종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만한 예쁜 구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추론 가능하겠죠.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고객들이 충성을 한다. 뭐 충성적이다. 로얄하다. 계속해서 거기에서 물건을 산다. 요런 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좀 어렵게 나오면 많은 밸류를 제공하지 않을 때, 가치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객들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산다. 뭐 요런 게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